근데 저기 취재하다 보면 좀 생명의 위협을 느끼실 것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폭탄 테러를 거기서 당했어요. 시장 같은 데인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몸이 붕 날아가요. 먼저 날아갔어요. 날아가면서 어? 내가 지금 왜 날아가지? 라고 하고 있는데 엉덩바가 찢듯이 꽝 떨어지면서 그때서야 소리가 났어요. 꽝 하고. 아, 제가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든 생각은 아, 나 밑에가 없나 보다. 라는 생각에 쳐다보질 못하겠더라고요. 미군들이 저보고 마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때 이렇게 내려다봤더니 다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래서 이제 실려가서 물어보니까 저 꼬리뼈가 다 부서졌다고. 그러니까 엉덩방아 찌면서.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이만하길 다행이라고. 그래도 먼저 날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날아가서 살은 거예요, 저는. 문제는 그것도 문제인데 치료받고 어쩌고 방송 전날 한국에 도착한 거예요. 방송 전날 편집실에 이불 깔아놓고 편집을 하고 왜냐면 이 꼬리뼈는 병원에 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부목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와봐야 진통제밖에 처방해 줄 게 없다. 그래서 진통제 먹고 편집을 일단 하고 다음날 방송까지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잤어요. 시청자와의 약속이거든요, 저희는. 방송을 일단 하고 병원에 가야 되는 게 PD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다 비슷하실 우리 거예요. 우리 PD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꼬리뼈 부러지면 일단 우리는 그거 쉬어야지. 야, 이게 사명감. 이 시청자와의 약속 때문에 그 진짜 아픈 몸을 이끌고 아, 나는 그 아픈 것도 아픈 것도 그 트라우마가. 항상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천둥 치는 소리가 되게 그 폭격 소리하고 비슷하고 냉장고 문 닫는 소리는 그 로켓포 RPG-7 떨어지는 소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 쿵 닫는 소리를 안 내려고 열 때마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긴장하기도 하고 다른 폭탄 테러 한 거는 이라크에서 한번 당한 적인데 창문가에 앉아있다가 당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창가에 앉는 걸 또 무서워하게 되고 항상 비행기를 공항에서 한국에서 타고 나갈 때 이륙하는 순간 아 다시 착륙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그래서 취재 나갈 때 우리 집의 짐들을 좀 정리를 많이 하고 가요. 만약에 내가 못 돌아오는 상황이 됐는데 내 짐을 누군가가 정리를 해야 되면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큰 짐도 안 사요. 아니 귀찮게 뭐하러 아파트는 사서 투자는 하고 귀찮게 뭐하러 주식은 하고 재테크는 아예 그러면 귀찮게 무슨 재테크를 해요. 혹시나 뭐라 나중에 노후를 내가 지금 노후를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노후 자금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 나랑 막 회의하고 내일 여기 가서 촬영하자 했던 애가 다음날 안 와요. 오는 길에 잘못된 거야. 인간이 내일을 알 수가 없는데 신만이 아는 게 내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숙명인 거예요. 그 어차피 나는 이 트라우마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바에는 현장에 가서 좀 더 충실하게 취재를 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게 저의 의무거든요. 지구 어느 나라에 가든지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사업을 하시러 가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한테 기본적인 정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에 나온 무작위적인 정보도 참고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취재를 해서 전문 지식이라고 하죠. 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크로스 체킹이 된 이런 전문 지식을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도 취재진의 의무예요. 누가 아무도 안 쓰셔도 상관없고 그렇지만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알 권리 이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의무거든요. 진짜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어요. 혼자서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저 김영미 PD님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를 하시고 이것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시는 사실 이 취재진과 우리 기자님들 많은 분들 덕분에 사실 진짜 저희가 또 때로는 위험을 미리 알아서 네. 피할 수도 있고 네. 예, 한편으로는 이런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조 군님 진짜 고맙습니다.